서비스의 저희는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02년도 죄송합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02년도부터의 매출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점에 달한 이후로 오히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숫자에 있어서도 05년도에 비해서 점점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저희 뭐 그렇게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의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스마트폰들이 전 세계적으로는 많이 퍼져나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보면 스마트폰을 위한 서비스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마이스마트라고 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뭐 스마트폰에 대한 가이드도 제공을 하고 일부 어플리케이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초기고 그 다음에 시장이 작기 때문에 개발자분들께서도 올리시기가 어렵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향후에는 오픈마켓으로 해서 저희 위피폰까지 포함하는 그런 상태로 가가지고 좀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을 좀 기회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뭐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또 이 오픈마켓에 대한 얘기가 요새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쪽에서 또 하나의 부담이 했던 얘기를 또 그다지 큰 디벨롭먼트가 없으면서 자꾸 그걸 발표를 하게 됐다 보니까 뭐 이 페이지는 항상 아주 좋은 장표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들이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애플의 앱스토어나 아니면 노키아에서 하고 있는 오비와 같이 단말 사업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앱스토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윈도우스 모바일을 제공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윈도우스 마켓플레이스, 그 다음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폰들을 위한 안드로이드 마켓 같은 예들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뭐 보다폰이나 오렌지 같은 데서 준비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뭐 일부는 이미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일부는 뭐 진출을 선언한 그런 정도의 시너지하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고 뭐 여기에 또 부가해서 독립계라고 할 수 있는 뭐 한당고나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뭐 따로 분류하기가 좀 어려워서 여기서 빠졌습니다. 이동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요소는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가입자 기반이 있습니다. 다른 스마트폰들이 지금 기존의 가입자 기반이 좀 약한 거에 비해서 가입자 기반이 있고요. 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금의 편리성. 그러니까 다른 오픈마켓들에서는 과금을 새로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해야 되는데 저희는 뭐 이미 이동전화 통신, 이동전화에서의 그 딜이 있기 때문에 그 과금의 편리성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피폰과 같은 피처폰들의 고객까지도 같이 수용을 함으로써 이코노미 스케일을 좀 늘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단말 정보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사실은 뭐 애플이나 이런 데처럼 아주 단일한 플랫폼만을 사용하는 데서는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단말기들에 다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고객들이 보실 때 내 단말기에서 제시하는 것들이 리스팅이 되고 했을 때는 구매를 했다가 불만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말 정보를 활용해서 해당 고객께서 사용하시는 단말기에 아주 적합한 것들만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그 다음에 뭐 LBS 같은 특화 API 같은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새로운 어플들을 작성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기존 콘텐츠 소싱을 하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선 콘텐츠를 해봤다. 이건 어떻게 작용을 할 거냐면 애초에 너무나 그 안에 풀이 적다면 고객들을 유인하기 힘든데 저희가 이미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변화를 하고 같이 올림으로써 고객들이 더 유입되실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개발자들이 올리실 때도 좀 더 유리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저희가 보유한 R&D나 노하우 같은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개발자분들을 뭐 개발사를 포함한 겁니다. 앞으로 제가 그냥 개발자로 통칭을 하겠습니다. 개인 개발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고객들로부터 환영되는 오픈마켓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저희 이 프로파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는 그림이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보면 판매자분들이 전문 개발사도 있을 수 있고 개인 개발자도 있을 수 있고 이분들이 저희 오픈마켓에 가입을 해서 등록을 하신 다음에 게임이나 어플리케이션이나 멀티미디어 콘텐츠 같은 것들을 등록을 하시면 저희는 검증을 하고 고객들께서 보시는 사이트는 이 PC에서는 웹사이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PC 클라이언트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대기혐의에서는 단말에서는 요 대기혐연 서비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와브로드 서비스가 있고, 또 샵 클라이언트가 이 단말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뭐 컨텐츠 종류에 따라서 PC 싱크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하실 수도 있고, 무선망 접속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 오픈마켓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과연 무엇이냐? 여기 대해서 뭐 간단하게 좀 커버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가장 지금 가장 핵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기조가 있거나 아니면 시작하겠다고 진출을 선언한 오픈마켓들의 특징은 단일한 플랫폼들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키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물론 한국에 노키아가 들어오기 위해서 위피를 써야 된다라는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위피가 개방이, 위피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키아는 주로 신비안을 사용할 겁니다. 애플은 애플의 OX10을 사용하고요.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윈도우스 마켓플레이스, 윈도우스 모바일을 사용합니다. 이 OS들은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예시입니다만. 여기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뭐 알람시계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면, 개발자분들께서는 신기한을 위해서는 여기에 딱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또 앱스토어에 올리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딱 맞는 걸 올리셔야 되고요. 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저희는 이통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단말을 쓰시는 고객들이 있고요. 그 고객들을 굉장히 대부분 커버를 해야 이 이코노미 옵 스케일이 생기고 개발자분들도 더 큰 이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혹 저 시중에서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모두 100점 맞으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통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계이자 이통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스카프라는 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카프라고 하는 거는 뭐 SK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건데요. 위피는 이렇게 생겼고, 신비아는 이렇게 생겼고, 윈도우스 모바일 스케일은 리눅스는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그 위에다가 쉽게 말씀드리면 방석을 하나 깔아드리겠습니다. 방석을 깔아서 밑에 쪽은 어떤 모양이건 간에 위쪽은 평평하게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작성을 하시면 스카프라는 걸 대동을 하고 위피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신비안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윈도우스 모바일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 리눅스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 또 향후에는 안드로이드나 뭐 이런 쪽까지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개발자분들께서 좀 더 의욕적이고 적은 노력으로 큰 과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새로운 컨텐츠를 제작할 때 이걸 어떻게 원소스 멀티 유저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이었고요. 이제는 기존 가지고 계시는 컨텐츠들을 원소스 멀티 유저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만든 것입니다. 보시면 COGP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크로스오버 게임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이 그 뭐 자세하게 문의를 하시거나 하시지 않고 뭐 위피를 포기하고 또 다른 걸 하느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께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절대로 이건 강요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위피나 아니면 진엑스로 되어 있는 컨텐츠가 있으시다. 그러면 COGP를 통해서 윈도우즈 모바일용으로 변환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뭐 자동으로 100% 변환하는 것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변환은 안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스크래치에서 새로 제작을 하셔가지고 미니게임이라는 걸 만든다고 했을 때 100이라는 노력이 들어간다면, COGP를 사용하시면 한 30 정도의 노력을 가지고 변환을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 기존에 있는 컨텐츠들도 재활용이 가능하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고객들을 모실 수 있고, 또 노력을 상대적으로 덜 하면서 노력을 아끼면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건 또 하나의 유용할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툴입니다. 멀티미디어 유저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새로운 뭐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어플을 만드시다 보면 UI가 필요하실 겁니다. 지금 뭐 도스 시대도 아니고 당연히 UI가 필요한데, 그 UI를 스스로 만드시려고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이 많은 작업들이 따르는데 저희가 이 툴을 제공하게 되면 뭐 여기 그 구성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픽 툴, 오더링 툴, 뭐 메탈 이펙트를 주는 것들, 트랜지션 하는 거, 애니메이션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뭐 갖다 뭐 드래그 앤 클릭 앤 드랙 하는 식으로 드랍다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아주 편하게 UI를 작성하실 수 있게 도와드림으로써 좀 더 이 콘텐츠들을 콘텐츠 라우스를 만드시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통사의 장점에 나온 내용입니다. LBS가 결국은 이동통신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건 역시 위치 기반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이런 위치 기반의 서비스들이 물론 법의 문제 때문에 함부로 오픈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뭐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의 API들도 열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그 API를 이용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단말에 대한 정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어떤 해당 고객한테 적합한 어플리케이션만을 제공하는 그런 편리한 시스템으로 쓰일 수 있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플래시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예를 보여드리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플래시가 좀 하나 더 죄송합니다. 이게 대기화면입니다. 대기화면에서 보통 때는 스티치나 쓰실 수 있다가 제 말 안에서 보다 너무 빠릅니다. 지금은 샤프라이트를 이용해가지고서는 단말기에 있는 샤프라이트를 이용해서 구매하고 결제하시는 그 과정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립니다. 하나고 사이드로딩 부분이 그냥 넘어갔네요. 뭐 잠깐 요 손 보는 동안에 그냥 다른 소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요새 굉장히 집에 있는 시간이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텔레비도 많이 보고요. 예전에는 텔레비가 좀 바보 상자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요새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요새 제가 본 것 중에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뭐 개그 프로그램에 황현희 PD의 소비자 고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좀 웃기는 게 황현희 PD가 소비자 고발입니다. 물건 하나 끊어놓고 닥달합니다. 예를 들자면 콜라캔을 거꾸로 뒤집어놓고 땁니다. 이거 밑이 빠졌네. 위도 막혔어. 라고 얘기를 하면 만든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 말을 못하게 탁으로 막 넘어가버립니다. 그래서 야 요새 참 이 요새 세상에 이렇게 그냥 좀 남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하려고 하지 않고 비난하고 폄하하는 일들이 좀 지나치게 많은데 그거를 희화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웃기는 건 얼마 전에 아침에 출근하다가 라디오를 들으니까 광고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PD입니다 하면서 디모 회사의 정수기 광고를 합니다. 이 제품은 손잡을 데가 하나도 없네요. 거기서는 나하고 관련이 되고 나하고 나한테 뭔가 돈을 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찬양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비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좀 씁쓸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시간 끄는 거기도 한데 사실은 마지막 페이지에서 드리려고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서비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서비스의 통화 품질은 뭐 이통사에서 나온 사람이라서 괜히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통신사들의 그 통화 품질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세계 최고의 통화 품질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냐면 굉장한 참여를 해주시는 우리 고객분들과 이 통사들이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이게 먼저야? 사이드로딩이가 먼저 아니야? 사이드로딩이 다음이야. 뭐 드리는 말씀 마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들어낸 게 우리나라 이 최고의 통화 품질입니다.
이것들이 앞으로는 이 콘텐츠 프로바이딩이나 딜리버리 또 생산 쪽에서도 개발자분들과 고객분들과 이통사 또는 이통사가 아닌 누구일지언정 그 오픈마켓의 운영자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세계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뭐 잘못 되고 있는 건 애정을 가지고 충고를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또 빠르게 부응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아무런 근거 없이 그저 미워서 하시는 그런 비난은 성장하고 있는 어린애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같이 조업을 만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페이지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방금 이건 보신 거고요. 예, 이제 사이드로딩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그동안 이 멀티미디어 콘텐츠 같은 부분들은 이 돈이 많이, 정보료가 많이 나와서보다 또 통신료가 많이 나와서는 서비스들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들은 PC 매니저를 통해가지고서는 이 케이블을 USB하고 연결하는 케이블을 이용해가지고서는 다운로드를 받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예전에 가지고 있던 통신료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고객들의 이 콘텐츠 사용에 대한 장애를 좀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 시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앞으로 콘텐츠 쪽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쪽에 있어서도 많은 매출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콘텐츠를 단말기에서 재생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저희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이 많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 주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것도 사실은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수차례 오픈이 됐었기 때문에 뭐 다 아시는 내용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자 등록비입니다. 이 세 가지 등록비를 마련해 봤습니다. 10만원, 20만원, 30만원에서 개발자들께서 연간 내가 생각하는 개발 과정에서 등록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수가 어느 정도 될 거다라는 이 플랜이 서실 거고요. 그 플랜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를 하시면 무료, 두 건을 무료 등록하실 수 있고요. 20만원 하면 5건, 30만원 하면 10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이 이 무료 등록비 숫자를 채우고 나서 더 등록을 하시려면 건당 6만원이 들어오고요. 6만원이 등록비로 부과되겠습니다. 근데 뭐 그 개발 공모전에 참여하신 분들, 그 다음에 베타 서비스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1년간 10만원 등록비를 감면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이 등록만 일단 하시고 나면 건수에는 대단히 없습니다. 이 두 건, 다섯 건, 열 건 어플리케이션 쪽에 얘기고요. 여기 등록된 비용들은 사실은 저희가 이 단말, 이 올리시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검증하고 그 다음에 이 단말 테스트하고 콘텐츠 내용을 검증하고 하는 쪽에 쓰일 예정입니다. 뭐 저희가 이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견적을 뽑아본 거는 건당 뭐 10만원은 좀 안 될 거고 저희 비용이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앞으로 좀 더 개선을 해서 낮추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일단 6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단말 검증 및 콘텐츠 인증의 절차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단말 이 어플리케이션을 등록을 하시면 일단 저희가 대상 단말 리스트들을 확정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고객들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단말의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저희도 행복하겠습니다만 그 뭐 이 단말의 사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단말 리스트를 확정을 할 거고요. 그러면 등록된 어플리케이션들의 바이러스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리스트업된 단말들에서 정상 작동을 다 하는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단말 동작에 대한 검증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내용에 관한 검증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든 콘텐츠든 만드시면 사실은 게임물 등급위원회나 영상물 등급위원회 또는 키바와 같은 데서 검증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검증을 해주시면 저희는 별도의 승인을 하지 않고 인증을 발급해가지고 등록을 하실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시면
저희도 합법성 여부나 아니면 저작권의 문제가 있는지 해당 검증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저희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한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거칠 거고요. 요 두 가지를 지금 현재 한 1주에서 2주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자동화나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로 좀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큰 작품이 빨리 회수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DRM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개발자 보호를 위해서 DRM을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역작들이 자꾸 이렇게 카피가 돼가지고서는 시장을 주인다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DRM을 배포를 할 거고요. 그럼 뭐 당연히 이제 DRM을 적용한다면 저희는 그 인증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플레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하지만 이것도 또 저희가 뭐 저희 마음대로 폐쇄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까봐 따로 얘기를 한 것, 준비를 한 것들이 DRM 적용은 컴플서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DRM을 적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DRM을 적용하실 수도 있고, 또 뭐 나는 어찌됐든 상관없이 이런 DRM 없이 하겠다. 뭐 무료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당연히 이런 전체가 되겠죠. 할 수 있도록 해서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하실 겁니다. 랭킹 시스템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모임에서 랭킹 시스템에 대해서 조언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뭐 여러 가지 조언에 감사드리고요. 그 결과는 아니고 사실 미리 준비를 했었던 거지만, 어쨌든 이런 기준을 준비했습니다. 다운로드 기준으로 해갖고 이쪽에다가는 랭킹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일별 다운로드, 일별 저 랭킹과 주간 랭킹을 할 건데요. 일별 랭킹은 전일 00시부터 당일 00시까지 됐던 것들을 집계해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당일 01시에 업데이트를 하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주간은 지난주 일요일 00시부터 이번 주 토요일 24시까지 일주일간을 딱 측정을 해서 집계가, 이거는 뭐 따로 시간을 정하진 않았고요. 집계가 완료되는 또 업데이트를 해서 공정한 랭킹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과실이 생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기준뿐 아니라 평점이나 댓글 기준으로도 이쪽에서 그 랭킹을 매길 예정입니다. 이게 뭐 주간 다운로드하고 또 동일하게, 이건 일간으로는 안 하고요. 주간으로만 해갖고 하는 로직을 가지고 할 거고요. 이 평점이나 댓글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은 PC에서만 하는 거니까, 웹하고 PC 스위트 같은 PC에서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아시고 또 모든 분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실 부분인데요. 개발자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개발 등록 요청을 하시면 저희는 오픈마켓에다 올리고, 고객들께서는 구매를 하시고 지불을 하시면 지불하신 금액에 대해서 70%는 개발자분들께 가고 30%는 저희 오픈마켓에 남습니다. 이 남는 돈은 인프라를 개선하고 또 마케팅, 오픈마켓 전체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고 해서 조금 더 이 파일을 키우고자 하는데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이런 비율들은 지금 뭐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거의 드팍토 스탠다드로 되어 있지 않나 싶고요. 이쪽에 뭐 다운로드 받으신 건 아까 말씀드렸죠.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야 질문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개발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분들이 많이 계셔야 저희들도 결국은 그 잘 되는 오픈마켓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또 뭐 문의사항이 있으면 해결해 드리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는 개발자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모바일이나 진엑스, PC, 위젯 등 이런 것들을 한 달 코스로 해가지고 주말에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2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나름대로 서티피킷도 드리고 있는데 이것들을 딴 데서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게 되도록 저희가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공모전입니다. 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정도는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7월 12일 날 첫 번째 공모전이 마감이 됩니다. 많은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같이 좋은 오픈마켓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픈마켓의 지향점입니다. 결국은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결국은 개발자 여러분들이 많이 이
개방된 환경, 그간 무선 네이트는 등록된 BP만 하실 수 있던 거, 있었던 거에 비해서 개방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해질 거고요. 다수가 콘텐츠 선호하는 그런 대표적인 콘텐츠 말고 소수의 필요와 취향에 맞는 것도 가능해지고 또 예전에 생각 못했던 것도 가능해질 겁니다. 이렇게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나면 결국은 당연히 이것은 이용자의 풀이 확대되는 쪽으로 귀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가장 관심이 있으실 부분이지만 수익이 창출될 겁니다. 그리고 초기에 개발자분들께서 수익을 올려주시면 다른 개발자분들에게도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겁니다. 이런 네 가지가 선순환 구조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오픈마켓이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바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 및 로드맵을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공모전 개최, 아까 말씀드렸고요. 7월 12일 날 마감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자 교육 프로그램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클로즈 베타를 6월 30일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공모전에 대한 수상자 발표를 20일 날 할 예정이고요. 한 달 정도 기간을 지나서 오픈 베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데 오픈 시점에서는, 오픈 베타 시점에서는 유료화를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걸 좀 상용화 수준으로 앞당겨서 상용화를 하고자 하는 내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듯이 IT 프로젝트라는 걸 언제든 될지 잘 모릅니다. 이건 목표고요. 2차 공모전을 8월 정도부터 할 예정이고 원래는 상용 서비스를 9월 말부터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빨리 앞당겨서 하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이런 동안도 계속 개발자 지원하는 아까 세 가지 프로그램들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진 로드맵이라고 되어 있대요. 올해는 일단 상용화 목표입니다. 상용화를 해가지고서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하는 게 목표고요. 올해 말부터 시행해서 내년까지는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년 정도부터는 글로벌라이즈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뭐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으시고 도와주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해외 제휴를 통해서 글로벌화해서 우리가 만든 콘텐츠들이 좀 더 쉽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저희도 좀 사이즈를 늘리고자 합니다.